오늘은 카트만두 전역에서 아주 큰 축제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 카트만두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가 조용한데요. 뭘 행사를 하는가 봐요. 마을 분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그냥 가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데요. 마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의 주인공인 요마리라는 떡이라고 하는데요. 떡 모양이 좀 신기하네요.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요. 찹쌀 가루를 반죽해 만든 떡 안에 갈색 설탕을 물에 갠 소를 채워 넣어 만든다고 합니다. 저보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 this is point. 여, 베트라 굴리아 온사 스위치. 아, 예. 우리나라 송편하고 정말 비슷해요. 네. 모양은 살짝 다른데 맛이 거의 흡사해요. 오늘은 바로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신께 감사하며 요마리를 서로 나눠 먹는 네팔의 추수 감사절 요마리 푸니 축제일입니다. 저도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슴에 뭘 달아주네요. 제게도 행운이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는데요. 엄청 큰데요? 와, 사진 찍힐 만하네요. 오늘 축제의 주인공이니 이 정도 크기는 돼야겠죠? 요마리 네, 먹을 수 있어요? 가는 불 좋아. 연가전에 이거 아, 지금 축제가 시작돼서 생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장구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카트만두 젊은이들의 흥겨운 악기 연주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의 뒤를 따라 마을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하는데요. 요마리 푸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이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8km를 걷는 행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행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타흐르라는 꽃도 뿌려주는데요. 야, 이런 데서 꽃살에다 바르는 거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거리로 나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얼굴에 요마리가 있네요. 축제를 함께하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는데요. 행진이 끝나면 같이 걷던 친구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긴 행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이 사람들로 꽉 차자 요마리 푸니 축제를 마무리하는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행진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의 축제를 도시 전체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도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행진에서 친구가 된 나주가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해 주겠답니다. 나주를 따라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주는 6남매의 장남이라고 하는데요. 나주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요마리를 빚고 있는데요. 요마리 만드는 법이 동편 만드는 법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런데 요마리 모양을 저렇게 빚는 이유가 있나요? 요 비슷 가른 게 있어 보니 딘 빨리 초도 온대 잔천 요 가틱 메나마 요 멍실만 가니 딘 라무 바나는 거라 요 부처 라무 바나는 요 미로 부처 바지 어이래 이 라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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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길어져야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척박한 땅에서 한 알의 곡식이라도 더 얻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네요. 아무도 그 큰 보름달 뜰 때 행진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다 모여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송편을 만들어 보는 거 똑같아요. 파는 요말이 한국은 송편. 송편. 참 우리는 한국은 이 한국은 이 송편 만들 때 이게 여자들은 이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시집 가서 이쁜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송편 만들 때 이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जति राम्रो बनायो यो जति उज्यालो भयो त्यति राम्रो उज्यालो बच्चाहरु राम्रो पाउँछ पाउँछ भन्छ गोरो पाउँछ गोरो 라주의 큰 누나가 가족들이 만든 요마리를 찜기에 올리는데요. 이 집에 예쁘게 만든 요마리 덕분에 얻은 빛나는 아이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요 꼬마 숙녀입니다. 이 집 둘째 아들의 손녀라고 하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 할아버지한테는 안 가려고 하네요. 엘라 돈나 제제 칠라 숨이 잘라 주미 자 안나무나 취해 취해 둘째 아들은 벌써 취했네요. 둘째 아들의 노래를 듣는 동안 요마리가 다 쪄졌습니다. 요마리 푸니 축제일이 아니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뭐 보니 조리. 아마 조리. 조로 조리. 산치. 산치. 조로 조이. 산로 조이. 산로 조이. 산로 조이. 칠순의 노모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입니다. 아들 며느리 딸 오니까 다 좋아요. 다 오니까 아들 며느리 딸. 다들 아무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한 명 더 있거든요. 저 오스트리아에 아들이 지금 못 왔는데 기분이 어떤지 아들 한 명이 들어와서. 아버 감사 소라이 양사이나 아미 쟁이야 섭외 톡 카이라서 우리 섬진선이 아마이 섬진이나 섬진선이 딜레 가차기 사이나 어느 바 사이나 사는 바로 보이나 뒤딘 락사
आउनुलाई अलि मन खल्ल हुन्छ छोरा नभएको भएर가족들을 보니 객지에서 고생할 막내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한가 봅니다. 디디 사빠이 초라 바이 에러 깐차 요만의 축제처럼 한국에 추석이 있는데 저도 그 산에 온다고 여기 네팔 오느라고 추석 집에를 못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오는데 어느 집이나 막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노모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꺼낸 말인데 고동한 막내 아들인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산에 가야 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빨리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을 때 생각했어요. 쌤. 어머니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안아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효를 저질렀는지 이제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다시 자식들이 떠날 시간인데요. 노모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도 자식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겠지요. 오늘 정말 마음으로써 정말 좋은 것도 보고 느끼고 갑니다.